아침형 인간 이런 거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강한 그 의식의 변화가 와서 때 든 생각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라클 모닝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모임의 대표이자 K 미라클 모닝 출판사 대표이고 철인 경기와 그 다음에 마라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모험을 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걸 돕는 서포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은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벌써 네 번째인가요? 출연이? 최다 출연. 네, 최다 출연입니다. 네 번째예요. 구독자분들 워낙 그 모시길 원하셔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매일 많이 주시고 목소리 들어서 힘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건복 선생님이 항상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달려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작가님 인터뷰하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구독자분들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책은 이제 감사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 책 처음 부분 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되게 긍정적이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는데 그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셨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자기계발서를 1만 권 넘게 읽으셨다고. 네네. 그거 어떻게 읽으셨고 그 읽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셨나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해봤잖아요. 그것도 새벽 되게 일찍 막 영이 다 깨어 있는 시간에 이제 그 전에 삶은 약간 그 아이의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미래가 되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책에 제가 이미 많이 써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걱정하는 순간에 안 되겠다. 이거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엄마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손발이 되어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손은 잘 움직이니까 이게 상체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이제 체험을 하고 기적 같은 이제 감사를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쳤을 때도 아이가 괜찮아. 왜냐면 상체는 쓸 수 있잖아. 손이 있잖아. 하면서 감사로 돌렸더니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몰랐죠. 그 전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형 인간 이런 거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변화의 계기도 없었고 약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이런 거 뭐 운동하고 이런 거 해봤는데 제가 그때 한두 번 하다가 뭐 감기 걸려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강한 그 의식에 변화가 와서 서점에서 제가 책 한 권을 딱 집어 들고 그거를 읽고 6페이지 읽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든 생각은 이렇게 하면 평생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습관 실천 중에서 독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권을 책을 읽는 거를 약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한 5권 정도를 쫙 펼쳐놓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빨리 넘겨봐요. 왜냐면은 막 시간이 아침에 처음에는 많지가 않아서 막 넘겨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꽂히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우고 뭐 막 낮추고 뭐 버리면 얻어지는 것들 뭐 이렇다 그러면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뭔가를 좀 채운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비워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우니까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약간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를 하는데 주로 자기개발 아침에는 그래서 자기개발 책을 아침에 한 5권씩 여러 권을 보면서 그중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 실천하자. 그래서 제가 책은 실천하는 독서라고 해서 책에서 반드시 한 가지 메시지는 뽑아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자로 이렇게 해서 독서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메시지를 딱 받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행동력이 독서,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독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책을 막 한 권을 너무 오래 읽고 있으면 이거 오래 읽고 있으면 기억에 하나도 안 남잖아요. 우리가 기억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며칠이면은 한 70-80%가 다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1만 권의 안나 그 수나미라는 작가 그 책을
그 독서법을 읽고 아 1만 권을 독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세워서 지금 이제 7년 했으니까 거의 2,500일, 2,700일 이렇게 넘어가서 한 5권씩 아침에 읽은 책을 바로바로 실천을 해서 읽은 게 거의 뭐 거의 만 권이 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책을 써야 된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수많은 그 책들을 보면서 쫙 쌓아놓고 읽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읽고. 최근에는 이제 독서법을 배워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종류의 배움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아침에 실천하고 있는 독서, 미라클몬 독서.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네.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중근 의사가 참 어머니도 대단한 게 그 일본의 그 수치스러운 그 역사에 네가 거기에 굴복하느니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엄마의 그런 말씀 플러스 그다음에 이분은 너무너무 책을 좋아해서 감옥에서 사형수가 5분 전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라 뭐 누구 어머니한테 감사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의 사형수들은 뭐 감자튀김 먹고 싶다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딱 죽는데 네.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5분만 더 읽고 자 이 생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참 적극적이고 의로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생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한 천 만 권 정도를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만 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그 말을 안 적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네. 왜 자기계발서에 쓰는 전부 다 감사를 해야 될까?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론다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 얘기를 꺼내는데 왜 감사가 실천이 안 될까? 알고는 있어서 책을 다들 뭐 시크릿 책이 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때 감사가 중요하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데 그게 원인이 뭘까? 그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실천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루틴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거 메모를 남기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남기고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 혼자 하는 걸로 습관을 그러니까 약간 연불처럼 만트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오늘 일찍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가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 카페 회원님들이 엄 작가님 이거 카페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나서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7년 후에 제가 이제 연구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서 7년을 해봤는데 성공을 안 하고 내가 부자가 안 되고 뭐 풍요로워지지 않으면 나 진짜 전 세계 그거 외친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큰 기적들이 매 순간 일어나서. 계속 책으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깊게 연구해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감사메모예요. 네. 아 그럼 그 작가님께서는 그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 네. 독서와 네. 아침 일찍 이런 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루아침 되셨어요 그게? 아 왜냐면 삶이 너무 간절했으니까.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제가 11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막 주말 같은 때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아침 11시에 일어났어. 아이들을 막 힘들어가지고 막 예전에 그 산후 우울증 있었을 때처럼 막 손깍닥도 못하고 애들한테 소리치고 막 그랬을 때 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일어나서 아침에 항상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조금의 습관이 이렇게 크게 뭔가 기적을 일으킬지는 몰랐어요. 그전부터 이제 루이스의 번역하면서 그런 건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안 한 거죠. 최근에 제가 빌 게이츠를 연구하다가 빌 게이츠가
수십 년간 두 가지 습관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은 하긴 했죠. 새벽 3시부터. 네. 지금 6시에 일어나시지만. 근데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는 게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거는 절대 안 빠지는 거야. 하루에 절대 안 빠져.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이분은 뭐 1분씩 그 스케줄이 가니까. 그게 뭐냐면 아침에 독서. 독서와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설거지. 자, 그래서 이 습관이 반복돼서 이것이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매일 지속됐을 때 부자가 돼요. 그게 잠재의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왔어요. 네. 네. 그리고 방법, 네. 아주 쉬운 방법, 이런 도구들도 막 챙겨왔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 감사가 네. 이번 책의 주제잖아요. 네네. 이 감사가 참 뭐 쉽긴 해요. 뭐 고마워, 네. 고맙다는 감정, 네. 고맙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감사라는 거는 뭐예요?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아, 예, 예, 알몸으로 네네. 태어나서 네.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이것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지금 한번 대보실까요? 우리 이건복 선생님이 네.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지금 가지게 된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거. 지금 가지게 된 거요? 뭐 건강하기도 하고 그치, 건강. 책도 가졌고 책도 가지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도 가졌고 너무 많은데 근데 그렇죠 너무 많죠 네. 그런데 그걸 일일이 네. 깊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맨날 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걸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감이라는 건 느낄 감이에요. 어떤 네. 일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정을 깊이 느끼는 거죠. 고마움을. 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네. 때 들었지만 솔직히 가지고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 혼내고 막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쉬워요. 어떤 감정이 되게 열리기 때문에 가슴이 열리기 맞아요.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책에서도 나왔어요. 손양목 목사라는 그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네. 순교로 첫 아들을 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순교.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네. 또 그 다음으로 또 일제가 둘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치를 그 이렇게 끝까지 펼치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죽였을 때 이 목사님이 무슨 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순교로 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었을 때 한 아이를 순교로 잃은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네. 둘째 아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로 이렇게 돌아가시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하나님 뭐 천국이겠죠. 그분이 네. 믿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념관이 있긴 한데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잃은 거 이 아이랑 소중하게 그 뭐 어쨌든 그 애도의 기간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네. 진정한 감사는 저도 솔직히 약간 이게 그 루이스의 책을 이제 예전부터 봐서 몇 15년 이렇게 그 전에 봐서 감사해야 되고 미라클 모닝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안 읽긴 안 하는데 삶에서 일단 뭔가 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이걸 감사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네. 그 실천을 안 돼요. 왜냐면 이걸 한다고 뭐 달라져? 그쵸, 그쵸. 이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게 뭔가 다치고 나서 그 순간에 뭐 했냐면 아 루이스 애가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감사를 안 했구나. 그래 이 상황에서 그럼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아 아이가 그나마 그 상체를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다고 그때 너무 느꼈어요. 너무. 그러면서 수많은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개발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손을 하나 잃었을 때 이게 손의 가치가 얼마냐. 뭐 100억이 네. 넘고
눈 하나 없었을 네.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호흡이 지금 이게 막 물에 빠져서 내가 지금 호흡을 못해.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산을 지금 무슨 뭐 천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너 호흡까지 갈래? 천억까지 갈래? 선택해. 그럼 뭘 할까요? 호흡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당연히 쉬어지는 이 호흡. 네. 내쉬고 숨쉬고 이걸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야. 다른 세상으로. 그럼 우리가 그 호흡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막 그때 아, 지금 간절한 건 뭐냐면 호흡하고 공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삶에 중요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사를 하라는 건 뭐냐면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내 옆에 만약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있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옹알이 갈 수 있는 건 그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발달 장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정화가 돼요. 내 심장이 솔직히 이게 뛰고 이렇게 하는 이 박동수가 원래 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알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태아에서 심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줘요. 뭐 내가 심장아 뛰어라 명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무슨 그쵸. 돈 벌 때 뭐 학원을 외친다. 근데 얘는 알아서 하루에 수천 톤의 혈액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반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뛰어주는 이 심장한테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약간 명상을 할 때 이제 그거 들리고 특히 아플 때 보면은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혈액이 잘 이렇게 통과되지 않으면 심장이 되게 빨리 뛸 때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아프니까 뭔가를 변화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심장을 탁 하면서 정말로 미안하다. 심장한테 내가 이렇게 너를 갖다 폭사시켰구나 하면서 스탑해야 돼요.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멈춰서 감사를 평소에 전하지 않고 뭔가 무리를 하면 이제 몸에 어떤 것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이시영 박사가 되게 지금 90세인데 건강하시잖아요. 네. 전국의 건강 주치의신데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시면서 이분도 감사의 그거를 체험을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이분이 하시는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이 감사 루틴이 있는데요. 이 감사 루틴 중에서 이시영 박사는 네. 아침에 딱 발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봐라 고맙다. 이걸로 시작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몸무게를 이 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고 뛰어주었니?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단다.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조심해서 다닐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 뭐라 그래 좀 애기가 같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내면이 대화가 되고 감사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꾸준히 해요. 이게 발이 고맙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발이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보면은 뭐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깨닫는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더 이거를 이 매일매일 쓰는 거를 빠지질 않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책을 시크릿 책을 읽고 네. 그때 1825개 나오지만 네네. 매일 쓰라고 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삶의 네. 매일매일이 똑같으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팽이놀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애들한테 팽이 사준 거. 그걸 맨날 다섯 개씩 적으라니까. 네네. 그래서 한번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맨날 그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엄마가 놀아주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때는 아이들하고 놀아주니까 놀아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똑같은 감사를 적었을 때 그때 느낌을 보니까 네. 아 다섯 개씩 적는 건 효과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지고 진짜 감사할 것들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이제 삶이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요. 감사 에너지 자체가 뭘 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네. 다섯 개씩 의무적으로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